그래서 저는 3슬라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3슬라를 0.14달러에 1회차 분할 100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4924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테슬라 정리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본주 테슬라는 아니고요. 테슬라를 3배 추종하고 있는 3슬라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언제 태계이왕이 매수를 들어갈까? 언제 매수할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태계이왕 공포 매수일 때 주가가 10% 이상, 20% 이상 떨어졌을 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3슬라 프로젝트고요. 2023년 4월 20일 1분할 4924주 매수를 했고요. 1회차 매수는 100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 매수 평당가 0.14달러로 1회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원칙 보시면 1회 분할 매수 시 80만원씩 이제 5번 400만원 이렇게 매수를 할 예정이고 투자금은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매수를 할 거고요.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만 매수를 하고 양전 상태 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만 매수를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개파락으로 모든 이평선을 깨면서 저점 형성한 모습이 일봉상으로 보였고요. 테슬라가 8% 이상 10% 가까운 하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3슬라 역시 20% 2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슬라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3슬라를 0.14달러에 1회차 분할 100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4924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일정표도 보시면 4월달, 5월달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주기를 짧게 잡아서 80만원씩 비중을 높여서 예상 투자금 500만원 가지고 정리식 투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 공포스러울 때, 크게 빠질 때 이번에도 한번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